혈연 관계로 맺어진 단일 민족 이런 게 가능할 리가 없죠. 네. 심지어는 정말로 단일 혈통으로 이어진 단일 민족이라면 아마 우리 모두가 유전병으로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게 근친 상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친이 될 수 있으니까. 유전자가 실제로 얼마가 있느냐의 여부보다 근데 그렇게 정말 영에 수렴하는 정도 유전자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게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인가, 어떤 문화적인 의미가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네. 고구려, 백제, 신라 각기 다른 조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함께 살게 되었을 때, 통일로 인해서 함께 살게 되었을 때 이들을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서로 경쟁했고 서로 죽였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의 국가 안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뭉뚱그려주는 게 그 사회의 통합과 지속적인 발전 유지를 위해서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항상 정치적으로 혹은 뭐 문화적으로 공존을 위한 수단으로 민족 그리고 그 민족의 신화를 꾸준히 이용해온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게 나눠져 있던 나라 부족끼리 화해를 했을 때 그렇죠. 그때 우리는 하나다 이거 하기 위해서 단일 화해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많은 경우는 이제 화해보다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렇게 지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반발을 빠르게 무마시키는 굉장히 좋은 방식인 거죠. 이게 인종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경우, 혈족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위만 조선 배웠잖아요. 네. 중간에 이제 위만 중국 위민이 넘어와서 제위를 찬탈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보통 얘기할 때 한 명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 당시 이제 중국 문화가 더 이제 선진 문화가 되니까 그쪽에서 이주민도 발생하고 그쪽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하니까 거기선 또 새로운 문화 충돌 현상의 변화도 있는 거니까 그런 복합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같은 고조선 안에서도 막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